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6회 시청자 커스텀 토너먼트 본선 3차전 시작합니다. 이호준님의 조합입니다. 템페스트 루시퍼 1S 이그니션 다시. 제가 대항마로 내세웠던 로드 스프리건이 예선에서 떨어져가지고 유력한 우승후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상대로는 반일무새님의 조합입니다. 임페리얼 아킬레스, 스팅, 킥대시. 자, 임페리얼과 템페스트의 대결인데 뭔가 좀 묘하죠? 자, 초반 어택. 아, 궤도가 밖으로 빠졌어요. 아, 내부에서 연타를 넣었어야 했는데 힘이 빠진 후에 이제 내부에서의 연타를 넣기는 하는데, 킥대시의 특성은 초반부터 가운데에서 이제 연타를 넣어야 효과가 있죠. 아, 연타 궤도 요번에는 깔끔하게 내부에서, 와, 연타가 아닌 일격으로 고버 피니쉬를 따냈습니다. 자, 아, 요번에도 궤도가 서로 맞아 들어가지 않고, 아, 힘이 빠진 채로 내부 싸움으로 들어가는데, 아, 오, 레이어에 맞아서 이제 템페스트가 좀 기울어졌네요. 기울어졌는데, 오, 임페리얼 템페스트의 나를 건드려서, 자, 보시면 같이 쓰러져 가던 임페리얼이 템페스트의 나를 건드려서 기울어졌다가 이제 일어나면서 조금 더 스태미너가 생겼어요. 두 바퀴 정도 더 돌게 됐습니다. 오, 템페스트 오버. 아,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드라이버가 오버전에 걸려서 이제 균형을 잡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임페리얼 아킬레스 준결승 진출합니다. 이 둘의 경우는 승률이 템페스트가 60에 임페리얼 40 정도로 제가 보고 있는데, 임페리얼이 이번에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본선 네 번째 경기, 나가 미니 슈퍼님의 마스터 롱기너스 제니스 그리고 옥타 드라이버입니다. 제니스가 좀 가벼워서 조금 이제 무게중심이 아쉬운 방어형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상대는 정유아님의 초제트 발키리 필 베리어블 대신입니다. 초제트 발키리는 일단 뭐 초제트 윙이 있으니까 버스트 부담은 거두절미하고 오버 피니시만 조심하면 되겠군요. 자, 역시 우회전과 좌회전이라 역설. 아, 역시 무게 중심을 무너뜨리기가 쉽지가 않네요. 아, 역시 정면 충돌에도 잘 안 밀려요 마스터. 지금 옥타 드라이버가 이제 하단으로 중심을 꽉 내려앉으면서 이제 잡고 있기 때문에 밀어내기 쉽지 않아요. 드로우. 아, 카운터까지 당하고. 와, 동시에 같은 곳을 2연타해서 밀어치는, 와, 이거는 할래도 못하겠다. 노리고 할래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자, 무게는 가볍지만 시원시원한 난타전. 스핀 피니쉬. 발키리가 지금 왜 이겼는지 알 것 같아요. 둘이 무게 차이는 그렇게 많이 없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디스크 중단 쪽에서 이제 디스크의 무게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가볍고 형태가 좋지 않은 제니스 디스크를 쓴 마스터와 이제 휠 디스크로 버스 부담 없이 강슛을 날릴 수 있는 초제트 발키리. 원심력 생성 능력 자체가 초제트 발키리 쪽이 좀 더 좋은 상태예요. 자, 초제트 발키리 준결승 진출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대진운도 잘 따라야 하는 것 같아요. 토너먼트라는 게 이런 게 토너먼트의 묘미죠. 버스트 부담이 안 나는 메리트는 있지만 무게가 조금 이제 앞으로 남은 베이들과 격차가 많이 나서 좀 이제 한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저는 준결승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